안녕하세요. 정보전기전자공학과 최선환 교수입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가 미래 신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통합한 학과입니다. 미래 신산업은 ICT, 융복합 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신소재 산업이 될 것입니다. ICT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크게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와 통신기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ICT 융복합 서비스에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정보통신과 전기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전력망,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드론, 지능형 로봇, 원격의료, 가상현실, 스마트폰에 앱과 오프라인 산업이 역결합된, 즉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있죠. 그런 서비스를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산업이 바로 핵심입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이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초교육, 응용교육, 실습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ICT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세부 전공으로 합니다. 각 세부 전공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 전공 분야 중에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님별로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팀별 스터디나 대외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분야, 전기 분야, 전자 분야, 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러한 ICT 응용 개발, ICT 융합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 그리고 중등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선후배 간에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보전기전자공학과는 미래 신산업을 준비하는 ICT 융복합 학문에 최적화된 학과이며 수험생의 적성에 맞추어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와 맞춤형 교육을 위한 EOD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Education on Demand, 바로 기업형 맞춤형 주문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산학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학과가 정보통신공학과랑 전기전자공학과가 융합되어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싶은 수험생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